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여자 요알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쉐이크 만들기와 야끼만두, 꼬마김밥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사각김밥과 또띠아 접어봤어요.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딸기 쉐이크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냉동 딸기, 요거트, 우유하고 시럽 준비해주세요. 요거트는 딸기 요거트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플레인 요거트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저는 딸기 요거트 사용했어요. 딸기는 싸게 팔 때 냉동실에 듬뿍 얼려두면 너무 좋아요. 냉동 딸기, 우유, 시럽 적당히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면 돼요. 쉽지만 시원하고 맛있는 딸기 쉐이크예요. 시럽이 없다면 꿀이나 딸기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시원하게 한 잔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제 꼬마김밥과 야끼만두 만들어 볼게요. 당근은 채 썰어 주세요. 저 채칼은 무섭지 않아서 좋네요. 제가 채칼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당근은 소금 조금 넣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당근, 시금치, 단무지 세 가지만 넣고 꼬마김밥 만들 거예요. 한국 분식집에서 파는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떡볶이는 쉽게 시판용 이거 사용했어요. 저거 브랜드 맛있어요. 야끼만두는 당면과 만두피만 있으면 돼요. 당면은 물에 미리 불려주세요. 꼬마김밥 김은 4등분 해주세요. 김을 가위로 자르셔도 좋지만 저처럼 칼로 자르면 쉽게 잘라져서 너무 좋아요. 밥에 소금하고 참기름 넣고 간을 해주세요. 세 가지밖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거 진짜 맛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맛이죠? 한국 가면 진짜 시장이나 길거리 분식집에서 어묵꼬치와 떡볶이 이런 분식들 꼭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만들어 먹고 있네요. 한국 가게 되면 저는 바로 분식집으로 달려갈 거예요.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도 먹고 싶고 아 너무 그립네요. 겨자와 간장, 요리당, 물 넣고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계속 집어먹게 되는 마약 김밥이죠. 참기름, 깨 솔솔 뿌려서 놔두고 야끼만두 만들어 볼게요. 야끼만두에 들어가는 재료는 만두피, 당면, 파, 마늘, 간장, 후추, 참기름 사용해요. 불려서 살짝 데친 당면은 완전 작게 작게 다져주세요. 저는 파가위로 쉽게 해줬는데 파가위 없으시면 그냥 가위로 여러 번 자르시면 돼요. 파 하나, 마늘 티스푼 넣고 간장 2큰술, 후추 톡톡, 참기름 하나, 미원 개미 눈곱만큼만 넣고 양념해주세요. 야끼만두도 진짜 그리운 한국 길거리 간식이죠. 정말 바삭한 게 맛있는데 한국 길거리 야끼만두와 똑같지는 않아도 정말 맛있어요. 속 재료 간은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당면을 조금 먹어보고 간을 보시면 돼요. 시판 만두피에 당면 속만 넣고 만들면 돼요. 이거는 진짜 정말 쉬워요. 지난 영상에 만두 만들고 남은 만두피가 있어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야끼만두 좋아하시면 이거 꼭 해보세요. 만들어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기름이 달궈지면 만두 넣고 두 번 튀겨줄 거예요. 두 번 튀겨야 바삭한 게 더 맛있어요. 두 번째 튀길 때는 강불에서 바짝 튀겨주세요.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어도 맛있어요. 냉동실에서 몇 달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떡볶이 국물에 푹 담가 먹으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죠. 이건 야채튀김인데 미리 만들어서 얼려둔 거예요. 야채튀김도 미리 만들어 얼려두면 너무 좋아요. 시판용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소스, 떡, 어묵이 다 들어있어서 편하게 끓일 수 있어요. 떡은 냉동 상태로 찬물에서 하나씩 분리하면 쉽게 분리돼요. 모든 재료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저는 밀떡을 좋아하는데 이거 밀떡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파 듬뿍 넣고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삶은 계란 있으면 넣어도 좋아요. 저는 없어서 삶기 귀찮아서 그냥 먹었어요. 떡볶이, 꼬마김밥, 야끼만두 완성했어요. 꼬지 어묵도 하려고 했는데 요리하다 보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패스해요. 오늘은 요알려 분식집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분식집 한번 차려보세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바나나 견과류 쉐이크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바나나, 아몬드 버터, 대추전과 아몬드 밀크, 견과류 준비해주세요. 아몬드 밀크 400ml 넣어주세요. 그냥 우유로 하셔도 되고 오트밀크로 하셔도 좋아요. 바나나 2개 넣고, 이거는 2인분 기준이에요. 대추전과는 한 10개 정도 넣었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견과류 한 주음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아몬드 버터 쓰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땅콩 버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땅콩 버터 한 큰술 넣었어요. 이제 쉑쉑 갈아주면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최고인 쉐이크 완성이에요. 항상 한 잔씩 만들다가 두 잔 했더니 난리 났네요. 다 흘리고. 그래도 그냥 돌렸어요. 어차피 흘린 거 닦으면 되니까. 최대한 곱게 갈아 드셔도 맛있지만 약간 씹히는 거 좋아하시면 조금만 갈아도 맛있어요. 저는 곱게 갈아서 마셨어요. 이거 진짜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바나나가 아침에 빈속에는 안 좋다네요. 점심쯤 간식으로 어때요? 저는 참 좋아하는 바나나 견과류 쉐이크예요. 자,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접어먹는 사각김밥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단무지, 오이, 스팸, 계란지단 사용했어요. 맛살이나 크래미, 김치, 참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김은 한쪽만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런 식으로. 이게 진짜 쉬운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먹기가 좀 불편하고 밥이 한쪽에만 있어서 좀 눅눅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삼아서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료를 진짜 얇게 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돌돌 마른 김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골고루 씹히고 저는 말아먹는 김밥이 더 좋네요. 이거는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봤네요. 모양이 어딘가 아쉽죠? 밥을 양쪽으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띠아도 접어봤어요. 원래는 이게 유행이었는데 김으로도 접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은 사각김밥 만들기와 똑같아요. 한쪽 면에만 가위로 저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재료를 올려주세요. 치즈를 저처럼 양쪽으로 넣어야 구웠을 때 또띠아가 고정이 돼요. 저는 새우,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로메인, 아보카도 사용했어요. 좋아하시는 재료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재료를 너무 많이 넣었네요. 좀 줄일 걸. 또 돼지네요. 다 삐져나오고 난리 났어요. 빠져나온 거는 손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욕심이 너무 많나 봐요. 잘 달군 팬에 앞뒤로 치즈가 녹을 정도로 약불로 구워주세요. 이때 꾹꾹 눌러가며 구우시면 돼요.
저는 사각김밥보다는 이걸 더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아침으로 먹어도 너무 괜찮고 간식으로도 최고네요. 정말 손쉽게 완성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샌드위치 햄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스테이크 고기 넣으면 식사로도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레이더조 매운 쌀쌀랑 먹으니까 궁합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오늘도 요알려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